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푹한 거 있죠? 그래서 지금 겁 없이 호수로 물을 마구마구 줬습니다. 요 물방울 맺힌 거 보이시죠? 아, 이따 저녁이 걱정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을 흠뻑 줬어요. 그런데 이미 뿌리는 다 잡고 있고, 또 아이들이 물을 너무 고파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가 문제겠죠? 주고 난 다음에 한 저는 2시간 정도 그대로 냅두고요. 2시간 지나서 이제 저희는 기계가 여기 있죠. 그 에어블러셔 갖다가 싹 털어줄 거예요. 그리고 털어주기 전에 저는 또 몰약 카르베를 흠뻑 한번 줄 겁니다. 어쩌죠? 미리부터 걱정이 됩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이 일은 벌써 치르고 말았는데요. 물을 흠뻑 준다고 사실은 얘네들이 물을 아주 제대로 봄처럼 먹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해서 그냥 물을 주고 말았습니다. 이젠 사후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엽도 조금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좀 줬고 또 몰약 카르베도 듬뿍 한번 먹일 생각입니다. 만약에 저를 버리고 간다 그러면 그 또한 어쩔 수가 없죠. 그냥 다육이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어느 날 훅 가고 나면 속은 상하는데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전전긍긍 하는 거는 좀 덜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같은 날 지금 날씨가 아주 그 따뜻한 그 영상 기온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물을 저처럼 겁없이 주시지는 말고요. 여러분들은 조금씩 그 조리개에다가 해가지고 물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 물방울 맺힌 거 보이시죠? 요렇게 요거는 매직잼 골드 제가 요렇게 심어놓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포트시나 너무 예쁘죠? 매일 보는데도 왜 이렇게 애들이 새로워 보이는지 이래서 다육이를 끊어내질 못하고 다육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맘때가 사실은 제일 물관리 할 때 하기 힘들 때예요. 그치만 어쩌겠어요. 이렇게 물을 주고도 예쁜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겁없이 줬지만 여러분들도 오늘은 마음 먹으시고 물도 조금씩 주시고요. 그리고 몰약 카르베 혹시 있으시면 그것도 한 번씩 싹 주세요. 아이들이 물고파하는 게 눈에 너무 보여요. 요거는 지금 제가 심어놓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색감도 잡아주고 있고요. 요 파랑새는 좀 심은 지 됐는데 워낙 물을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라조야예요. 데리고 있은 지가 꽤나 오래됐고요. 작년 여름에 사실은 여기가 조금 무너졌었어요. 올 봄 되면 이제 제가 2월 한 15일? 2월 중순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분갈이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계절이 한 해씩 빨리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당겨서 오고 있어요. 겨울에 봄꽃들 많이 사셨죠? 그러면 막상 봄 되면 봄에 살 물건들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계절이 한 단계씩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그러니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올해 묵은 아이들은요 물도 잘 안 빠지고 색감도 예뻐요. 근데 이제 심은 아이들은 영락없이 색을 못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 엘샤예요.
너무 예쁘죠? 아마 롱기시마나 뭐 요런 아이들 교배한 아이 같아요. 얘가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물을 흠뻑 줬습니다. 바이올렛 키스는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가 벌어졌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색감 보느냐고 방치를 좀 해놨는데 오늘은 마음 먹고 물을 줬으니까 잘 깨어나겠죠? 그리고 요거는 미니 고사오. 요 아이들은 정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봄 되기 전에 응애도 오고 또 깍지도 생기고 충에 좀 많이 약한 아이예요. 이 미니 고사옹이 여름 되기 전에 열심히 충이나 균제 열심히 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한여름을 정말 무탈하게 잘 난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렇게 빛이 흐르래도 묵으니까 요렇게 색감이 예쁘죠. 근데 정말 세월이 약이고요. 얘네들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오늘 요렇게 지금 요렇게 물도 주고, 사실은 월요일, 화요일 택배 마무리해야 돼서 마음이 너무 급한데, 급할수록 서둘러 가지 말고 천천히 가라고 한 말도 있고, 또 지금 아니면 물을 언제 줄까 싶어서 서둘러서 물부터 주고요. 조금 있다가 저는 물약 카르베를 한번 흠뻑 줄 예정입니다. 물 주니까 너무 예뻐요. 혼자 맨날 이렇게 자아도취합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 물 주고 이렇게 눈맞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흙도 바쁘고 화분도 바쁘고 여러 일들이 바빠서 아이들 신경을 못 썼어요. 지금 이제서야 조금 관심을 갖고 신경을 한번 써줘 봅니다. 요거는 물 흠뻑 안 줬어요. 심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위에 살짝 스프레이 하듯이 살짝만 줬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콩본 심은 아이들 심은 지 지금 이제 일주일인가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물을 흠뻑흠뻑 안 줬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이시나요? 하엽을 정리를 안 해줘서 요거 보세요. 근데 요 밑에 어때요, 여러분? 새끼를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생명이 얼마나 귀하던지 요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또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집에서는 이 환경들이 안 돼서 요즘은 키핑장들을 많이 애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건을 맞춰주고 또 일조량도 좋고 그래서 키핑장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는 정말 해가 안 들어와요. 저희가 그 하우스 치고는 일조량이 조금 부족한 곳이에요. 그런데 통풍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서늘하고 통풍이 잘 돼서 웃자라지는 않지만 다른 킵장보다 발색이 조금 덜 이쁘죠? 어쩌겠어요. 환경이 그런데. 그래서 탓은 안 하고요. 그냥 고기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거다 생각하고 선인장이나 그늘식물 또 해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제가 약소하게 갖고 있는 금들을 여기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역시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는요, 얼마나 가격이 착해졌는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을 거예요. 저는 얼굴 한두에 2만 원씩 주고 사는 아이들도 되게 많습니다. 골동품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목대 보이시죠? 근데도 또 끼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오셔서 얘 얼마일까요? 그러는데 얼마의 가격을 줘야 될지 몰라서 많이 망설이고 판매 안 합니다 했답니다.
요거는 작년에 매직 골드 잼 제가 많이 갖고 와서 봄에, 작년 봄에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그랬는데 제일 못난이가 제 차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못난이를 요, 그, 락구분에 심어줬어요. 락구분이 숨도 잘 쉬고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너무너무 지질지질했는데 지금은 요렇게 나름 또 발색도 잡아주고 예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육이나 이런 아이들을 어디다가 키우시는지, 가정사에서 키우실 때는 화분에 키우시는지, 토분에 키우시는지, 집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토분에다 키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하우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쁜 화분에 이렇게 맞춰서 심는 거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상하게 풀분에 심은 아이들 관심 밖이에요.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분에다가 심어 놓으면요, 아이들이 그 발수가 잘 되죠. 흙마름도 빠르고. 그래서 혹시 우리 초보님들, 나는 다육이가 좀 까탈스럽고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토분을 사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그 물마름도 빨리 건조되고, 그래서 토분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지금 너무 예뻐서 데리고 온 파스텔입니다. 한문군생에서, 아니, 그 철화에서 이렇게 풀려가지고 요렇게 군생이 됐어요. 저는 이런 아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어때요? 풀분에 있습니다. 다 화분에 심어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풀분에 키우는데, 이상하게 풀분에 있으면 조금 관심을 덜 갖게 돼요. 희한하죠? 그래서 저는 화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짜잔! 요건 뭘까요? 요거. 발색 너무 이쁘죠? 요게, 하우스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대화신이에요. 저희 매장에서 하나 사갖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신이 물드는 게 엄청 더뎌요. 물드는 거 자체가 더딘데, 제가 유일하게 이 대화신 묵은아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런 샘플이 있어야 또그 푸르둥둥한 대화신이 들어오면 요걸 보여주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거 많은 분들이 요거 산다고 파시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제가 그냥 소장하고 있습니다. 끼고 살아야죠. 그리고 요거는 실루엣입니다. 풀분해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요렇게 살밥도 오르고 요렇게 잘 자라는데요, 발색은 조금 덜 잡아줍니다. 발색은 풀분보다는 화분에서 딱 굳혀졌을 때 색감이 예쁩니다. 그래도 지금 물 고여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제 눈에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이뻐 보일까요? 오늘은 이렇게 다육이들 보시면서요, 힐링하시라고 제가 또 이렇게 담아보는 거예요. 짜잔. 지난번에 제가 레몬로즈 풀분해서 자라는 거하고 분해서 자라는 영상 한번 올렸었죠? 여전히 지금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하엽이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요, 또 부지런 떨고 하엽을 정리를 해줘야 되죠. 왜냐면 하엽이 많은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되면요, 그 안에 습한 기운이 있으면 그 충이라든가 기운이 아주 적합하게 삽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충이나 균제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라즈베리 아이스예요. 제가 지금 요 분에다가 키운 지 대형 라즈베리 아이스인데, 한 3년 키웠더니 목대는 이렇게 나오고요. 묵어서 요렇게 이쁩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뭐 트윈베리, 크림베리, 그다음에 클라운트,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비슷비슷한 종자들입니다. 근데 입법들이 조금씩 틀려요. 다육이는 잘 모르실 때는
그놈이 그놈이라고. 저는 가끔 그 표현을 좀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카시오 적금 새로 들인 아이인데요. 카시오 적금은 아니고 카시오인 것 같아요. 이러면 금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예뻐서 하나 또 품었습니다. 저도 예쁘면 이렇게 자꾸 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네일숄로 제가 그 같이 함께 영상 담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했던 정야예요. 해가 잘 드는 곳에다가 이렇게 냅둬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 해가 조금 부족하면 우짤한다 그랬죠? 근데 해보다도 더 중요한 건 통풍이에요. 근데 집에서는 그게 잘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웃자람 방지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함께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고요. 집에다가 키우실 때 LED 등 혹시 조금 여유 있으시면 LED 등도 달아보시면은 그것도 식물 등이라고 요즘은 인터넷에서 많이 판매를 해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식물 등을 준비하셔가지고 켜주시면은 훨씬 이 다육이에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블루 드래곤이요. 요즘 나오는 블루 드래곤이 요렇습니다. 제가요, 짜잔. 처음에 블루 드래곤 처음 나왔을 때 품었던 아이요. 필이 틀리죠. 자꾸 블루 드래곤이나 뭐 레드 드래곤 뭐 요런 아이들 다 어차피 마리하고 에보니, 에케 뭐 이런 쪽에서 교배가 된 거기 때문에요. 이제 자꾸 새로 나올 때마다 얼굴이 조금씩 틀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또 예쁘죠. 아, 참, 그리고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수영이 되게 특이하고 예뻐서 작년 봄에 제가 품었던 아이인데요. 묵으니까 색감이 요렇게 약간 살구빛이 나면서 요렇게 묵어주고 있고요. 지금 분은 선생님이 만들어주셨던 분이에요. 요렇게 지금 색감 참 묘하죠?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하고 하하하 요거는 흑장미 금입니다. 근데 금이 요렇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보고 있으면 너무 예쁩니다. 짜잔. 짠짠짠짠짠. 요 아이가 뭘까요? 저도 몰라요. 이름을 알았었는데 명찰을 잃어버렸어요. 명찰 잃어버리면 이름 모릅니다. 그 철화는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요. 다육이 제가 참한지 오래됐습니다. 20년 정도 됐는데요. 그런데도 편식이 너무 심해서요. 이름 아는 아이만 압니다. 이름 모르는 아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요거는 임팩트. 살밥 오르신 거 보이시죠? 저 닮아서 너무 예쁩니다. 아, 제가 이 정도로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투실투실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렇게 제가 오늘은 요렇게 영상을 담아 봅니다. 그리고요, 요거 뭔지 아시죠? 러블리 로즈예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있는 러블리 로즈고요. 2,000원짜리 마구잡이로 합식해 놨더니 1년 지났더니 요렇게 지금 아이들 목대도 생기고 수영은 각각 제가 끼고요. 요거 한몸 아니에요. 합식한 거예요. 근데 나름 봐줄만 하죠? 그리고 요거는 파랑새. 파랑새는 한여름에도 강하고요. 정말 무탈해요. 근데 얘도 해 일조량이 아주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수가 정말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파랑새에 이렇게 좀 무탈하게 잘 자라는 아이인데, 얘도 통풍은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짜잔. 요거 제가,
요것도 이쁘죠? 제 눈에도 이쁩니다. 이름이 가물가물하네요. 알고 있는 아이인데 갑자기 오늘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TM 초창기에 나왔던 TM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그 화분에 하나 가득 찼던 아이인데요. 1년 묵고 2년 묵으니까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굳히는 흙으로 제 흙이 이제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거의 굳히는 쪽으로 흙을 만들다 보니까요. 요렇게 작아집니다. 근데 살밥은 요렇게 올라 있죠? 거의 한달 만에, 한 달이 뭡니까? 지금 한달반 만에 물을 줬어요. 근데 살밥이 무너지지 않고 나름 또 요렇게 봐줄만 합니다. 짜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온슬로우입니다. 한몸군생인데요.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분이 작습니다. 어느 지인분 온슬로우를 보니까 세상에나 그렇게 예쁜 온슬로우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크던지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는 일찌감치 분갈이를 해서 아주 대품으로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온슬로우가요, 봄에 응애가 잘 옵니다. 그래서 봄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충이나 균이 막 발생하는 그 3월달? 3월, 4월 그때 막 충균이 이제 서식을 하려고 막 폼을 잡는데요. 그 전에 열심히 균제하고 충제 열심히 주세요. 그 미니고사옹, 그 다음에 롱기시마, 그 다음에 아메스트롬, 그리고 그 온슬로우, 요런 아이들 응애 정말 잘 옵니다. 안 오게 미리미리 방지시켜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물 주고 자아도취해서 이렇게 지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반려화인 다육이들 집에서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또 좋은 날들 되시고요.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안녕히들 계십시오. 저는 토동이 다육의 토동이었습니다.